안녕하세요.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양주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 단지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했었는데 그 집은 마당이 없었습니다. 오늘 소개할 집은 넓지는 않지만 작은 마당이 있고 단독주택이지만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원주택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. 모두 14세대를 지어놓고 후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의정부까지는 차량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은평구까지는 차량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. 제 뒤로 보이시겠지만 이 단독주택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외장 마감은 벽돌로 해서 굉장히 튼튼한 느낌인데요. 실내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옥 느낌이 납니다.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집입니다. 대지 면적은 80평이고 건물 면적은 아직 준공 전인데 1층과 2층을 합쳐서 5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세대별로 주차는 지금 이 마당에 한 대를 하셔야 되는데요. 이 단지 내 도로가 현재 6m입니다. 서로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대가 더 있다고 하면 이 단지 내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현재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이 아치 형태의 이쁜 철제문이 곧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집은 많이 넓지는 않지만 현재 조경이 되어 있는 작은 마당이 하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들어가는 현관에도 이 현무암으로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. 단열재까지 들어가 있는 방화문이고요. 코맥스 제품 번호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현관문을 열면 전실은 약간 긴 편입니다. 신발 수납장은 왼쪽에 현재 세 칸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문짝은 다 흑경을 달아서 정비를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도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도 있고, 지금 일괄 소등 장치도 곧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, 이 여백 공간에 거울을 하나 달면 옷 뒤태를 이쪽도 거울이기 때문에 뒷매무새도 정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관 입구부터 이렇게 한옥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중문은 열려 있는데 망임 유리로 된 3인동 중문이었습니다. 들어오시면 이 왼쪽에는 넓은 방, 주방이 있고 이 정면에 공용 화장실, 그리고 오른쪽에 층고가 6m 가까이 되는 한옥 느낌이 많이 나는 이 중정 거실이 있습니다. 보시면 층고는 6m가 약간 안 나왔었고 저 위쪽에도 채광창을 전체 디자인 창으로 만들어 놔서 해는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쪽이 거의 정남향입니다. 이쪽은 동남향 집이 될것 같습니다. 거실 공간도 이렇게 넓어서 지금 아트월은 이쪽 벽면인데요. 아트월 저 양쪽으로 조명도 이쁘게 달아놨고 소파는 이 기둥쯤 이쯤에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 길이가 5m 60이 약간 넘어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은 바닥과 이 벽체도 도장 처리라든지 벽지가 아니고 600짜리 비앙코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로 다 시공을 했습니다. 이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그리고 2층에서도 이 1층을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집은 이 한옥 느낌도 많이 나고 또 금색으로 포인트를 많이 줬습니다. 이 공용 화장실 문을 열면 이런 손잡이도 황금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. 그러면 많이 넓지는 않지만 샤워도 할수 있는 공용 화장실입니다. 비데도 있고 세면대도 이렇게 블랙과 금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. 이 안쪽에 샤워기가 조금 이쁘게 생겼죠. 이것도 금색으로 포인트를 줬고 면도 거울도 있고 용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코너 선반도 두 칸이나 되어 있습니다. 많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환기창도 만들어 놨고 보시면 이런 간접등도 영상에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지 느낌이 나는 간접 조명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. 모든 방에 화장실에는 이 비데는 다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방을 가는 이 짧은 복도가 하나 있는데요. 이 천장도 다 이렇게 빗살문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느낌의 인테리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. 이 주방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주방보다는 약간 더 넓고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지금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 이 싱크볼 쪽에는 이렇게 큰 창이 있어서 열어놓으면 환기는 잘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3구짜리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.
그리고 식탁은 지금 이 중간에 이렇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위쪽에 식탁등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은 거실, 방 모든 공간에 이 전열교환기가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전열교환기는 실내 공기, 실외 공기를 강제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. 미세먼지 많다고 창문을 다 닫아놓고 이 공기청정기만 있으면 이 실내는 이산화탄소로 꽉 차겠죠. 그래서 이런 거를 강제로 순환을 시켜주고 저게 이제 외부 있는 공기가 들어올 때는 필터에서 좀 걸러줘서 들어옵니다. 겨울철에는 또 이게 외부 공기가 한 70% 정도 이렇게 데펴져서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거실, 중정 거실은 에어컨이 있었고 주방과 모든 방에는 다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주방 뒤쪽으로는 현재 3행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문을 열면 보일러실 겸 여기는 1등급 나비엔 제품 보일러가 보이고 세탁기를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고 3층에 또 별도로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왼쪽에는 보조 주방도 하나 있습니다. 여기는 2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 위쪽에 환기장치 이 후드까지도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. 뒤쪽에 지금 작업 공간이라서 제가 문을 열 수는 없지만 이 뒤쪽에는 많이 넓지는 않은 뒷마당 정도가 하나 있습니다. 이 단독주택은 마당에서 사용하는 옥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구들이 있을 텐데요. 그런 걸 보관할 수 있는 이동식 창고 정도 하나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층 올라가는 이 계단실도 굉장히 이쁘게 되었습니다. 나무지만 이쪽에 또 금장으로 이런 포인트를 곳곳에 줬습니다. 여기는 거북이고 저 위쪽에는 나비 금장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 깊은 곳에는 1층에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안방이 있습니다. 이 방도 이 논슬립 비앙코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전부 다 줄눈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천장도 인테리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많이 넓지는 않지만 이 행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계절 정도는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옆쪽에 1층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. 여기는 별도의 샤워 부스는 없지만 이 옆 공간에 이 샤워기를 달아서 샤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여기도 환기 창문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두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. 이 계단실도 인테리어가 나무 느낌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죠. 보통 이 계단 있는 집 이 아래 공간은 여기 이렇게 막아서 청소기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창고일 텐데요. 여기는 수납장을 이렇게 안쪽까지 깊숙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. 이 안쪽 깊은 곳에도 조명을 달아서 이 안쪽에 편안한 이불 같은 거 놓고 누워서 만화책, 소설책 이런 걸 놓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도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런 공간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데는 또 이 나비 금장이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.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 계단실에도 채광창과 환기창이 있고 그리고 1층 방과 이런 또 계단실 2층은 전체 다 한지로 벽지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거실을 제외하고는 더 한옥 느낌이 또 많이 나고 있습니다. 2층에도 4m가 약간 넘는 이런 거실 공간이 있고 2층은 전체 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또 천장도 한지로 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고 이것도 전열 교환기입니다. 그리고 2층에서 이 중정 거실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오픈된 거실을 내려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는 여기는 아래층 전실 윗 공간이었는데요. 여기도 한 평 약간 더 돼 보입니다. 이런 베란다 공간이 있고 수도 시설은 없지만 전기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에 인터폰이 곧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두 개의 방이 있고 이 왼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. 이 공용 화장실은 길이가 조금 긴 편이었습니다. 이 안쪽에 1m80 정도 되는 큰 욕조도 하나 있습니다. 그 옆쪽으로 비데와 요 세면대도 있는데 이 세면대 이 세면볼도 좀 이쁜 이런 제품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.
그리고 여기가 큰 방입니다. 2층에서는 조금 더 큰 방이고, 이 방은 벽지가 현재 마감된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붉은색 나는 이 한지로 실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. 여기도 천장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, 이 방은 지금 현재 두 칸 반짜리 문짝 다섯 개짜리 붙박이장이 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은 아니고 그냥 2층에도 또 보일러가 별도로 있었는데요, 보일러실이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. 그래도 안쪽에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. 각 방 거실 다 온도 조절기는 다 각각 다 있습니다. 여기는 아직까지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. 충전식 LPG를 사용하고, 이 단지 들어오는 입구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으니까 언젠가는 도시가스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은 콘크리트로 지어서 3층 옥상이 있습니다.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런 3층 계단실도 다 한집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고, 현재는 여기 문이 열려 있습니다. 여기는 세탁실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낮은 쪽에도 수도가 있고, 저 높은 쪽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수도 시설이 있는데, 여기는 마당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자외선 소독을 할 때는 이 옥상에서 빨래를 건조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1층 바닥 면적 그대로 다 이렇게 옥상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이 난간도 제 지금 얼굴 높이 정도 오는 높은 난간이 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들 여름에 여기 간이풀장 뭐 바베큐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도 위험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전체 다 이렇게 마을이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래서 공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여기가 계단실이었고 이 뒤쪽에도 방금 보여드린 이 옥상보다 더 넓은 옥상도 있습니다. 저쪽에는 이 수도시설은 없었는데 이쪽에는 전기 콘센트, 여기 수도시설이 있어서 위쪽에 이제 어닝 정도 이렇게 하나 설치해 놓으면 어린 자녀가 있다면 혹은 손주들이 왔을 때 여기 미니 풀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이 양주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했습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에 있는 매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